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과 인생 이야기. 성공은 더 황문진의 사업자 공부방.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오늘 사업자 공부방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작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작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큰 회사도 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작은 회사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작은 회사를 타겟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국제 라이온스 클럽의 라이온스 아카데미에서 소상공인 경영 전략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한 꼭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라이온스 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을 전하면 좋을까 하고 강의 교환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강의 교환 내용의 일부를 팟캐스트 방송에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그동안 15년의 세월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회사들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전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라이온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 수명이 꽤 짧죠. 왜 그리 짧은지, 왜 그토록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년 망해 나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는 상태를 소상공인이라고 할까요? 이 소상공인의 의미, 뜻은 무엇일까요? 소, 작을 소, 적을 소, 작은 상공인? 뭐가 적다는 거죠? 뭐가 작다는 거죠? 사장님의 키가 작은 경우가 소상공인일까요? 아니면 자본금이 적거나 사무실 크기가 작은 경우 소상공인이라 할까요? 작을 소, 적을 소의 의미인데, 자, 소상공인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 어떤 회사를 소상공인이라고 부를까요? 소상공인과 비교되는 대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상공인? 대상공인? 이런 명칭은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소상공인만 있고 중상공인이나 대상공인이라는 호칭은 잘 쓰지 않죠.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명칭으로 기업체 호칭이 있는데 이 기준은 사업체 매출 규모나 사람 숫자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기업체 호칭은 규모의 크기로 나눈다는 거죠. 종업원 숫자나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를 말하죠. 따라서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중기업이죠. 중기업은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소기업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업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를 통틀어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사업체의 99.9%가 이런 중소기업입니다. 또 전체 직업 종사자 숫자의 87.9%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네.
자, 또한 중견기업이라는 호칭이 있죠. 중견기업, 중견 탤런트, 중견 뭐 배우, 뭐 이런 중견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고 1000명 이하의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중견기업.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게 중견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숫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1000명 이상인 기업. 그런데 좀 면밀히 살펴보면 이 대기업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간신히 1000명을 넘긴 곳이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 종업원 숫자가 수십만 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도 있으니까요. 1000명과 수십만 명, 이게 다 똑같은 대기업 범주로 놓기는 애매하죠. 자, 여러분의 회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자, 중소기업에 속할 확률이 많죠. 종업원 수 300인 이하 또는 중견기업, 또 직장인이라면 대기업이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사업자, 네,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를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그 시작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겠죠? 자, 모든 기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커져 있고 어떤 기업은 사라지고 이런다는 거죠. 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삼성전자도 그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작은 규모. 작은 규모인데 그 업종이 정미소였어요. 경남 마산에서 정미소로 시작된 게 삼성전자입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던 그런 회사였던 거죠. 네, 지금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회사가 되기까지 사업체가 여러 차례 도산하기도 하고 군사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었죠. 이런 수많은 시련과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모든 기업은 이런 생존과 성장에는 수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게 경공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이 중공업, 또 중화학공업, 현재와 같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기술,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비즈니스라는 무대는 이런 수많은 시련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무대입니다. 이게 어디 비즈니스 세계뿐일까요?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 생존 본능의 무대가 펼쳐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누우나 임팔라가 한가로워 보이지만 실은 생과 사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무시무시한 무대이죠. 풀을 뜯어먹어야 하는 초식동물이 있고 그 초식동물을 또 먹이로 하는 하이에나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도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육식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초식동물은 빠르게 달아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육식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초식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생존이 걸린 생사의 갈림길이 늘 펼쳐지는 무대가 이런 아프리카 초원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비즈니스 무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 비즈니스 무대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경쟁의 무대입니다. 경쟁사라는 단어가 있죠. 경쟁사가 있고 이 경쟁사와의 싸움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실제 매년 폐업하는 기업체 숫자가 50만 개 이상이 넘는다는 사실 아시죠? 50만 개뿐입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60만 개, 70만 개, 90만 개까지. 이렇게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하는 기업체 숫자가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체가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하는 회사의 상품들,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가 형편없어서 망하는 것일까요? 주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죠. 자주 가던 음식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랜만에 들렸는데 식당이 없어졌어요. 어라? 여기 식당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뭐야, 여기 옷가게 문 닫았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자, 이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익이 나지 않아서죠. 돈이 안 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돈이 안 될까요? 이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또한 간단하죠. 돈을 내고 이용을 해주는 고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입니다.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죠. 돈을 내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고객. 그 고객이 많지 않으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일부 고객에게는 먹을만한 식당이었고 사줄만한 옷을 팔던 가게였지만 경영을 계속해 나갈 만큼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계속 사업을 유지할 만큼 벌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회사들이 망하는 폐업의 가장 주된 원인은 상품이 나빠서, 서비스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가 더 주된 요인일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 경영인들은 그래서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방법에 목말라 있습니다. 고객이 없는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돈을 내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줄 고객이 없는데도 내 사업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음식값을 내고 음식을 먹어주는 고객이 없다면 그 음식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업종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라고 치면 아무리 좋은 여행 상품을 갖고 있어도 그 여행사에 돈을 내고 이용을 해주는 고객이 없다 그러면 여행사 문 닫아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갖고 있는 학원이라고 해요. 그 학원도 돈을 내고 들어주는 수강생이 없으면 학원 문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고객이 많이 있습니까? 고객은 어떠한 비즈니스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이익의 근원지입니다. 이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경영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을 모으는 일,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케팅 노하우를 학습하는 일에 둔감합니다. 마케팅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의 창업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케팅을 몰라서 상품이 좋아도 망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를 유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죠. 전쟁터에서 장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사업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경영 전략을 갖는 거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올바른 경영 전략을 학습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잘 아시죠? 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라는 삼성전자 전자산업에 뛰어든 것은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여든 무렵이에요, 여든. 결코 늦은 나이가, 빠른 나이가 아니죠. 늦은 나이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결단, 경영자의 결단은 나이가 따로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병철 회장이 73세 되던 해에 손을 대서입니다. 늦은 나이죠? 73세의 나이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자, 그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에서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 오면 바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영자에게 이런 결단이 없으면 회사는 지리멸렬하다 망합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경영자에게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회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열악한 비즈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작은 회사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생존 전략과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갈수록 이 치열해지는 경쟁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회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자가 문제예요. 경영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학습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50만 개 이상의 조그만 사업체들이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안전하십니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경영 전략입니다. 이런 경영 전략을 학습하고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노하우 학습인데 이 중요한 것을 왜 학습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대 들어가겠습니까? 하루 세 끼 식사를 매일 하듯이 비즈니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비즈니스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사업자 공부방은 성공을 실천하실 열정이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사업자 공부방 작은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 3화 방송에서 만나요. 황문진의 사업자 공부방에서는 사업자의 경영 전략, 마케팅 노하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 공부를 합니다.